지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또 우리 전우자 위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가 빛나고 아주 참 잔치 같은 그러한 아주 기쁨의 예배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학주 장로님 가정에 우리 셋째 따님 티나 양이 어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또 양가 부모님 친척분들 또 오셨고 또 우리 USF의 우리 박난숙 교수님과 또 그 연구팀들이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연구팀들은 오늘 우리 노인 복지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자리가 그래도 꽉 찬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커피 케이크 전문점 그 전문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이 케이크를 끊겠다. 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절대 커피 케이크를 먹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케이크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케이크를 보면서 이 가진 유혹을 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정말 새로 아주 그냥 그 이 커피 케이크를 만들어서 진열을 해놨는데 너무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이 그 차를 몰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제가 저 앞에 빈자리가 하나 나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만 케이크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킹할 자리가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한 바퀴를 돕니다. 다시 왔어요. 또 없어요. 두 바퀴, 세 바퀴, 결국 여덟 바퀴째를 돌면서 제가 좀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제가 좀 바로 앞에 명단짜리 파킹낫 하나가 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파킹을 하고 들어가서 커피 케이크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갖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은 내 뜻이었다, 내 뜻이었다. 네. 자, 꿈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말 가운데에는 사람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허상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그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D.L. 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참 낡은 성경책이에요. 오랫동안 성경을 보시면서 그 아주 그냥 뭐 다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오늘 짓궂은 성도가 뒤에 모든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경책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막 그냥 뭐 뒤적뒤적. 그런데 뒤에 모든 목사님의 성경책은요, 그 안에 이게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뭐 글을 쓰시고 거기에다가 뭐 자기의 생각 뭐 하여튼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뭐 한번 보면 그냥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T라는 알파벳하고 P라는 알파벳이 그 성경 곳곳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디엘 목사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T라고 모르게 많이 써 있는데 또 어떤 데는 P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리고 디엘 목사님이 네, T는 tried, tried를 해봤습니다 해서 T입니다. try가 뭐죠? 뭐 시도해보다. 그렇죠? 뭐 좀 해보다. 실천해보다. 근데 또 P는 뭡니까? 그랬더니 P는 proved. proved 됐다. proved 됐다. 그러니까 디엘 목사님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가.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축복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디엘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풀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엘 부디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신 하나님이 디엘 목사님을 들어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사도바울과 함께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 번이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여행은요, 이건 그냥 뭐 평범한 그 여행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오게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님 가만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고 또 3번 배가 파손해서 밤낮을 암흑 속에서 지낸 적도 있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거기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더라. 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겪은 참으로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준비의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선교회를 마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모교회예요. 가장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저 로마까지 향하는 그러한 아주 사도 바울의 그러한 중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모아놓은 헌금이 있어요. 연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헌금도 모아서 갖다 줄 겸,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이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마음에, 왜요? 약간 좀, 이 마음이 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4절 말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대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두로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이건 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10절로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또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이 기다리고 그러한 참 이 죽음의 그러한 이 뭐예요? 그 앞에 놓여 있게 된다.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막 그냥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가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그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띠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이 죽음의 그러한 순간에 여러 번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 사울왕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는 없다.
죽을 수는 없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롭게 힘든 그러한 여정을 거쳐야 되는가? 자, 이것은요, 성령이 막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거는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가게 되면 환란이 있다, 환란. 가게 되면 생명의 지장이 있다. 자, 그러니까 각오해라. 각오해라. 그리고 전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헌신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 각오가 없이는 안 돼요.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0장 지난주 22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 21장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엔 뭡니까? 죽어도 가겠다. 내 생명이 다해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자,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합니다. 아, 믿음도 있지만 행하라 그러는 거구나. 행함, 행함.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권능을 행했다. 뭐라고요? 내 뜻을 행했다, 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뜻을 행했다는 게 내 뜻.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했어요, 내가.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내가 권능을 베풀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자, 문제가 뭡니까? 내 뜻에 대해서 내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컷 자기 뜻 행하고. 자,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한번 보면 그냥 알파벳이 알파벳. T라는 알파벳하고 P라는 알파벳이 그 성경 곳곳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디엘 목사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T라고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또 어떤 데는 P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 뒤에 우리 목사님이, 네, 티는 tried를 해봤습니다. 해서 티입니다. try가 뭐죠? 뭐 시도해보다. 그렇죠? 뭐 좀 해보다. 실천해보다. 근데 또 P는 뭡니까? 그랬더니 P는 proved. 프루브 됐다. 프루브 됐다. 그러니까 디엘 목사님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가.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축복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디엘 목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풀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엘 부디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신 하나님이 디엘 목사님을 들어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 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 여행은요, 이건 그냥 뭐 평범한 그 여행이 아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한번 맞았고 또 3번 배가 파손해서 밤낮을 암흑 속에서 지낸 적도 있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거기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더라. 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겪은 참으로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준비의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선교여행을 마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모교예요. 가장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저 로마까지 향하는 그러한 아주 사도 바울의 그러한 중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모아놓은 헌금이 있어요. 연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헌금도 모아서 갖다 줄 겸,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이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마음에, 왜요? 약간 좀, 좀 이 마음이 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4절 말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대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두로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이건 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10절로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또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환란이 기다리고, 그러한, 참 이 죽음의 그러한, 뭐예요? 그 앞에 놓여 있게 된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그냥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그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띠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 죽음의 그러한 순간에 여러 번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 사울 왕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는 없다. 죽일 수는 없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 이렇게 힘든 그러한 여정을 거쳐야 되는가? 자, 이것은요, 성령이 막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것은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가게 되면 환란이 있다. 환란. 가게 되면 생명의 지장이 있다. 자, 그러니까 각오해라. 각오해라. 그리고 전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헌신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여러분 각오가 없이는 안 돼요.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0장 지난주 22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 21장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엔 뭡니까? 죽어도 가겠다. 내 생명이 다해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자,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합니다. 아, 믿음도 있지만 행하라 그러는 거구나. 행함.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권능을 행했다. 뭐라고요? 내 뜻을 행했다, 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뜻을 행했다는 게 내 뜻.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내가 권능을 베풀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자, 문제가 뭡니까? 내 뜻을 행했어. 내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컷 자기 뜻 행하고 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아,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말리는 무리들이 바로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 예. 자기 뜻 행해놓고 야, 그냥 뭐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고 성령을 들먹거리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의 뜻이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사도. 그렇죠? 가겠다. 죽음이 눈앞에서도 가겠다. 예. 각오를 하겠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언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주관을 위해 살겠다. 자,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여러분 한 우리 고3, 우리 한국 학생들, 고3들 예를 들면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서울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학.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서울대학 가게 되면 그 공부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 너 하루에 잠도 제대로 못 자. 한 두세 시간 잘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돈도 뭐 그렇게 들어가고 시험 기간 때는 넌 진짜
죽다가 산 거야. 자,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그래요? 아,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 나는 대학교만 가면은 뭐 데이트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냥 실컷 놀다가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버립니다. 자, 근데 자, 어떤 학생은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학을 가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이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는 그러한 고생을 하더라도 난 갑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반응, 첫 학생의 반응이 바로 다른 무리들, 그러한 이 뭐예요? 사람들, 말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반응이 사도 바울. 앞에 어떠한 환란이 놓여져 있어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 자, 그렇죠. 내 뜻대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요, 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뭐 꿈을 이룬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온 생애가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애. 그렇죠? 하나님 뜻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온갖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